박세희 누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온다. 이제 갇혔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안에서만 절대 나올 수 없다니. 이 안에서만 어떻게 살아? 아하하, 박세희 꼴 좋다. 너도 갇혔냐? 키키키키 키키. 야, 오비키, 너도 같이 신세면서 왜 나한테 그래? 자기도 신세도 모르면서. 야야야, 박세인, 그래도 여기 심심하면 말랑이도 하라고 주고 파비도 하라고 줘. 뭐야, 정말? 근데 왜 나 안 줘? 이봐, 경찰! 경찰! 아, 왜 깨워, 박세인 누나. 나도 쟤처럼 말랑이 줘! 난 왜 안 줘? 아, 난 또 뭐라고 그런 일로 날 깨운 거야? 에이, 경찰이 엄청 나쁘잖아? 이 안이 얼마나 심심한데. 너무하네. 나도 말랑이 줘. 후, 내가 말랑이 준다. 근데 이거 받아주면 갖고 놀 수 있어. 못 받으면 끝이야, 끝. 허, 그래, 까짓 거 봤지. 말랑이 줘. 던진다. 받아. 하나, 둘, 셋. 줘, 던져, 던져. 아, 뭐야? 못 받았잖아. 내가 잡을 수가 없어. 이 파크로 나가면 안 되잖아. 못 받았네. 어쩔 수 없지. 나는 약속대로 할 일을 했다. 응? 야야야야, 경찰, 진짜야? 이대로 끝이라고? 더 없다고? 너무 속상하잖아. 야야야, 박세인. 왜, 뭐? 안 그래도 말랑이 못 잡아서 속상해 죽겠는데. 내가 저 말랑이 잡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 잡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뭔데? 단순해. 그냥 내려가서 잡으면 돼. 바보야, 내가 그걸 몰라? 이 풍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야, 이 풍선 밖으로 안 나가고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아. 봐봐. 오. 어머, 뭐야, 진짜? 괜찮잖아? 진짜잖아? 너도 가서 말랑이 집어와. 키키키 키오비키. 나도 들어가야겠어. 나도 말랑이 잡았다. 너무 신나잖아? 나도 드디어 말랑이 잡았어. 너무 웃기다. 키키키 키오비키. 그래, 너도 이제 말랑이 가졌지요. 수영장 위에서 말랑이 갖고 노니까 더 재밌잖아. 맞지? 더 재밌지? 키키키 키오비키. 야, 더 재밌는 거 있어. 재밌는 거? 그게 뭔데? 너 방이랑 내 방이랑 바꾸는 거야. 방을 바꾼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너 방으로 내가 올라가면 되는 거야. 아하, 그럼 되겠네. 근데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 그러다 경찰한테 걸리면? 글쎄. 경찰 지금 자고 있잖아. 우리끼리 자꾸 바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바꾸면 아무도 몰라. 귀여우미끼. 바꿨다가 또 다시 바꾸면 되겠다. 재밌겠다, 재밌겠어. 그럼 준비 시작!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는데? 맞아, 아무 일도 없는데? 앞으로 좀 조용히 해줘. 뭔가 이상한데. 에이, 몰라. 눈치 못 챘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야, 우리 물속에서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저 벽 찍고 오기 할래? 저거 찍고 오기.
야, 너 지금 감옥에서 탈출하자고? 아, 스릴 있잖아. 탈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 안 걸려, 안 걸려. 경찰 지금 자고 있잖아. 그래, 하자. 재밌겠다. 그래, 안 걸려, 안 걸려. 키키키키, 오비키. 그럼 한다.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시작! 찍었네, 잘 찍었어. 안 걸리면 다 성공이겠다. 안 걸렸어? 예스, 안 걸렸다. 키키키키 오비키. 죽고 살았네. 숨차서 죽는 줄 알았어. 야, 오비키 너무 재밌다. 한 판 더 해. 그래, 한 판 더? 그래, 한 판 더 하자. 준비, 준비, 준비. 시작! 안 되면 진짜. 아, 또 떨어지는 꿈 꿨어. 깜짝이야. 쟤 죽었다 죽었어. 숨 막혀 죽어. 크크크. 와, 박쌤 잘하네. 뭐가 잘해? 경찰! 일어났어? 아, 무서운 꿈 꿔가지고 떨어지는 꿈. 하늘에서 떨어지는 꿈이어가지고 놀라가지고. 그렇구나. 겨우 일어났는데. 박쌤 빨리 돌아와. 너 걸리게 생겼어. 깨어보니까 꿈이어서 다행이야. 와, 너 정말 다행이네. 큰일 날 뻔했구나 너. 와. 근데 박세인 누나는 어디 있어? 박세인? 그게 뭐야? 탈옥이야? 지금 감옥 탈출한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잠깐 잠수놀이 하는 걸걸? 잠수놀이? 박세인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나와. 안 되겠다. 탈옥 보고 드려야겠다. 박세인이다. 이상 없음. 뭐야, 박세인 누나 왜 탈옥했어? 탈옥이라니? 누가 더 오래 숨참기 대결하고 있었는데. 맞지, 오비키? 맞아. 오래 숨참기. 맞아. 진짜 잘 참는다. 와. 대단해. 와, 그런 거였어? 박세인 누나 숨 되게 오래 참네. 개개개. 어허허, 나 숨 대기는 좋아. 다음에 또 붙어, 오비키. 다음에도 이겨주지. 아쉽지만 오늘은 내가 졌다. 그래, 나중에 도전 다 받아주지. 신고할 뻔했네. 어쨌든 둘 다 있는 거 확인 완료. 좋아, 오늘도 신나게 감옥에서 몰래 탈출해서 벽 짚고 돌아오기 대성공. 요즘 포켓몬이 유행이라며. 맞아요, 포켓몬빵 유행이에요. 포켓몬빵. 그래, 포켓몬빵이 유행이라던데. 반장님은 편의점 다 돌아다녔는데도 없더라. 그거 절대 없어요. 하루에 딱 한 개씩만 들어오는데 대기 타고 있다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못 찾아요. 그래, 그렇게 구하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너네들을 위해서 관장님이 이 포켓몬 젤리를 준비했다. 우와! 포켓몬 젤리? 처음 봐! 더 재밌게 놀기 위해 관장님이 이 포켓몬 젤리를 체육관 곳곳에 숨겨놨는데 많이 찾는 팀에겐 이 피카츄 추러스를 주겠다. 피카츄 추러스? 너무 맛있겠잖아. 나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 뿌! 맛있겠지? 관장님이 하나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자, 지금부터 2인 1조로 팀을 짠다. 팀을 만들어서? 팀이라고? 야, 6학년. 너 나랑 팀이야? 나는 간장 형어랑 야, 언박해. 그래, 야, 우리가 하나 되면 1등 할 수 있어. 무슨 소리? 우리가 다 이기지. 우리가 완전 다 이기지. 승리는 우리의 것. 뽀이 뽀이 뽀이. 6학년 너도 해. 뽀이 뽀이 뽀이. 뽀이 뽀이 뽀이. 자, 다들 기세 등등하고 보기 좋다. 자, 그럼 찾기 준비 시작. 누군가? 어? 방금! 여기 있다! 우와, 찾았다! 난만장! 나 찾았어! 와, 포켓몬 젤리 진짜 생기해! 오, 진짜네! 완전 신나! 키키키키 오메키! 나도 찾아야 될 텐데 어디 있으려나? 여기 있나? 야, 6학년 너 열심히 찾아! 나 열심히 찾고 있는데 나 저 피카츄 추러스 꼭 먹고 싶단 말이야. 난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여기 하나 찾았어. 와, 포켓몬분 진짜네. 6학년 최고. 알겠어. 오케이. 분명히 이런 데 있어. 야, 우리가 보물찾기 경력이 몇 년인데. 그렇지, 이런 건 빨리 찾고 추러스나 먹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 위에 있나? 여기 있다! 없어? 그럼 여기 있다! 없네? 분명히 이런 데 있어! 이런 데 없네? 아, 진짜 아무 데도 없어! 뿌! 여기 하나 찾았어. 정말이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뿌! 근데 왜 나한테만 안 보이는 거야? 자, 제한 시간 10초 준다. 10, 9, 8, 5, 7, 6. 여기 없는 거 같은데. 갈까? 그래. 나 사실 하나 찾았어. 이거 밑에 있더라. 오, 언제 찾았대? 역시 오마키. 나도 내 손으로 한 개만 찾아보고 싶다. 딱 한 개만이라도. 어? 저거 포켓몬 볼 아니야? 저기 있다. 저기. 와. 여기 있다. 와, 찾았다. 한 개라도 내 소원 이루어졌어. 땡! 이제 다 보이더라. 모두들 많이 찾았나요? 네! 네. 정말인가요? 네! 네! 자, 이제 누가 더 많이 찾았는지 하나씩 꺼내는 거야. 관장님 구령에 맞춰서 하나씩 꺼냅니다. 준비! 네! 네! 좋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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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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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오, 꽤 찾았네. 우리 엄청 많이 찾았어. 네. 네. 그거 안 끝나나? 왜? 벌써 다 끝나가나 보지? 아니, 그럴 리가. 아직도 더 있어? 그럼 다섯 번. 안 내네? 없어? 우리도 없는데. 키키키.
어렵다. 이로써 양갈래 6학년 팀 승리! 잘했네. 많이 찾았네. 와, 이겼다 이겼다 뿌! 우리가 이겼다 뿌! 우리가 이겼다 뿌! 우리 TV 이겼다 뿌! 자, 그럼 맛있는 피카츄 주러스는 양갈래 6학년에게 보상으로 준다. 다른 거 줘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뿌! 주러스 받았다 뿌! 주러스 받았다 뿌! 맛있는 주러스 받았다 뿌! 와, 되게 부럽다.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나 이거 여러 개니까 하나씩 나눠 먹자. 오, 착해. 좋지요. 야, 6학년 너도 먹어. 아니야, 난 괜찮아. 오, 고마워. 오, 신난다. 고마워. 좋아, 오늘도 신나게 포켓몬 젤리볼 보물찾기 대성공. 내가 이 장들 엄청난 추격심을 보여준댔지? 호끼들이 좋아해줘서 마미가 준비했지. 기다려봐. 아, 설아야, 나 지금 지하주차장이라서 잘 안 들린다. 들어가서 카톡할게. 아. 인터넷도 안 되네. 킹 나쁘션. 어? 저건 마미롱 레그인가? 저 인형 뭔가 영혼이 들어있는 것 같아. 오비티, 용케도 살아있었군. 내 마법에 죽지 않았네. 그래도 이번엔 살아남을 수 없을걸? 응? 마미롱 레그, 날 죽이려 했더니 왜? 왜냐니, 내 계획을 방해하니까. 저건 양갈래 인형인데? 양갈래한테 인형을 뺏은 거지? 내가 잘 묶어줬어. 양갈래를 풀어줘! 우정이 아주 대단하군. 양갈래를 풀어내려면 게임을 해야 한다. 게임? 어떤 게임? 재밌는 게임이지? 그림 맞추는 게임. 야! 이건 그림 맞추기 게임? 카드는 딱 10번 안으로만 뒤집을 수 있다. 제한 시간은 30초. 여기 키시 저요. 오. 여기 키시미시. 오, 방금 맞췄어. 어. 끝. 다 맞췄다. 예. 성공했다. 예스. 예스. 용케도 게임에서 통과됐네? 그럼 단서를 주지. 단서? 계단이야! 다쳤네. 야! 오! 일로 와! 마미롱 레그? 내 인형도 뺏어가고 날 가뒀어.
오씨, 마음이 없는 게 진짜 나빠. 여기서 탈출해야 돼. 알겠어, 뿌. 마음이 없는이야. 빨리 움직여야 돼. 근데 왜? 내 인형 퍼피는? 퍼피는 마미롱레그가 가져갔는데 양갈래 잘 들어. 지금 인형보다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해. 아니야, 퍼피가 더 중요하다고. 퍼피가 내 목숨이야. 퍼피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가. 알겠어. 그럼 일단 퍼피 구해오고 빠져나가자. 그래. 퍼피는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가자. 어떻게 양갈래를 구했지? 아무도 모르게 숨겼는데. 저건 퍼피야. 마미롱 레그, 퍼피를 놓아줘. 퍼피는 놓아줄 수 없지. 내 거니까. 퍼피를 놓아줘, 뿌! 너희들 죽는다. 야놈의 뛰어. 잡을 거야. 내가 잡을 거야. 거기서. 거기 안 서. 거기 있어. 빨리 가자. 오비키, 넌 이제 죽었어. 정말 살아서 다행이야, 뿌. 살아서 다행이야. 진짜 죽을 뻔했잖아. 이제 진짜 마미롱 레그는 죽었어? 죽었어. 휴, 다행이다, 뿌. 퍼피야, 이제 나랑 평생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뿌, 뿌. 응? 응? 지금 데리러 가라고? 어? 나? 어디로 데려가? 아직 아니라고? 그래, 언제든 얘기해, 뿌. 저 인형도 수상해. 뭔가 있어. 와우 와우 와우, 수박 시원 좋아. 오, 너 마미롱 레그 아니니? 여기서 그네 타고 있었니? 너 여기서 그네 타고 있었니? 너는 응? 주인이 누구니? 캐캐캐? 어? 나랑 친구하자고? 나 재밌게 그네 타는 법 아는데 알려줄까? 캐캐캐? 에짜. 그러자고 캐캐캐? 재밌지 캐캐캐? 자 봐봐, 이렇게 타고 또 이렇게 트위스트. 재밌지 캐캐캐? 재밌지.
이번엔 너가. 왜 그래, 양갈래 누나? 절대 위를 보지 마. 절대 위를 보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누나? 그게 있잖아. 또 엘베 귀신에 대해서 알아? 엘리베이터 귀신? 그래. 오후 2시만 되면 나타나는 귀신인데. 나 그때 학교 끝나고 오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2시잖아. 맞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잘 타고 있었거든. 꽃길이 날려 뿌. 잘 나왔다 뿌. 지금 2시인데? 2시. 진짜라고? 진짜라고? 진짜라니까! 진짜 귀신이었어! 나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 뿌! 근데 귀신이 말랑이를 들고 있다고? 어, 그것도 터진 말랑이. 왜? 그거야 나는 모르지.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 귀신이 말랑이를 너무 갖고 싶어 했는데 친구들이 터진 말랑이를 교환해서 억울하게 죽었대, 뿌! 와, 진짜 친구도 나쁘다. 아무튼간에 억울한 귀신이야. 아, 나 이제 엘베 못한다. 나도. 너 집에 어떻게 가? 나 못 가, 뿌! 그럼 어떡해? 여기가 20층인데. 나랑 같이 가줘라. 그럼 어떡해? 나 혼자 올라가. 에이, 치사하게 좀 가주면 안 되냐, 뿌! 아니, 그게 왜 치사한 거야? 나도 너무 무서운데. 그럼 이따 오비키 오면 셋이 같이 내려가. 그런다면 너네 둘이 같이 올라가면 되잖아, 뿌! 아, 정말 내가 진짜 왜 그래야 되는데. 야! 의리! 태권도 시간에 배웠잖아! 인성 교육!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가 오바키 누나랑 올라올 때 귀신 보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아, 그 귀신 둘이 있을 땐 안 나와. 그래? 꼭 혼자 있을 때만 나와, 뿌. 혼자 있을 때만 나와? 아니, 어찌저찌 이제 양갈래 누나는 집에 갔는데 난 이제 엘베 어떻게 혼자 타냐. 아이, 진짜. 아, 엘베이터. 그냥 계단으로 가야겠다. 아, 그래도 귀신 만나는 것보단 낫지. 아, 다녀왔습니다. 와우와우. 뭐냐? 아,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네. 왜 죽어? 너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 아, 나 20층까지 걸어 올라왔어. 아, 에? 20층까지? 너 제정신이야? 제정신 아니야. 엘베 타면 귀신 나오잖아. 야, 너 진짜 그 말을 믿냐? 그 양갈래가 거짓말 친 거야, 너한테. 거짓말이라고? 그래, 양갈래가 장난친 거더만 딱 보니까. 아니, 진짜 장난 아닌데? 실제인데? 실제로 봤대, 양갈래 누나가. 그때 우리 셋이서 같이 내려갔잖아. 아무 일도 없었잖아. 원래 혼자 있을 때만 나온대, 그 귀신은. 나 오늘 혼자 올라왔어. 귀신?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응, 진짜. 걔 쓸데없는 말 많이 하더라. 다 믿으면 안 돼. 뭐라고? 양갈래 누나가 나한테 장난친 거라고? 아, 진짜 엄청 힘들게 걸어왔는데. 아, 에휴, 엘베 타고 다녀. 아, 진짜. 으이씨, 양갈래 누나 태권도에서 만나기만 해봐. 내가 머리를 헥 당겨버릴 거야. 아,
아, 오늘은 짐도 많은데 계단으로 가는 건 무리겠지? 지금 2시 다 돼가는데 양갈래 누나가 거짓말 한 걸 했으니까 짐도 무거운데 그냥 얼른 타야겠다. 그리고 또 귀신 나오면 어때? 나와 보라지. 내가 다 혼내줄 거야. 난 안 무섭다. 난 안 무섭다. 난 안 무섭다. 난 무섭다. 난 무섭다. 난 안 무섭다. 난 무섭다. 안 무섭다. 난 진짜 무섭다. 난 진짜 무섭다. 귀신! 귀신이라고? 아, 말랑이 들고 있는 귀신. 야, 오리온! 오리온! 브레. 하, 존나 오리온. 너 정말 귀신 본 거 맞아? 정말이라니까 누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너 정말 귀가 약해서 큰일이다. 나 너무 무서워. 나 이제 엘베 못 타. 절대 못 타. 세상에 귀신이 어딨다고 이렇게. 힘들었다. 더운데 학원도 갔다 오고 고생 많았어. 푹 자야지. 아, 누가 있는 줄 알았네.